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이파이터 하나보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언니 오공 메이크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름인데 메이크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또 오이파이터인 제가 안 알려드릴 수가 없겠죠. 오늘 메이크업에는요, 모공 꽉 잡고, 모공, 페인융터, 여드름 흔적 커버 뭐 싹 다 가려버려, 모공 실종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을 해주기 앞서서 스킨케어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모공 사이사이 파운데이션이 끼고 또 요철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짜잔! 오늘 보여드릴 모공 앰플은 파이오던스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앰플인데요, 제가 얼마 전 모공 기강 잡는 영상에서도 요 제품 보여드렸죠. 근데 모공 앰플도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써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콜라겐이 74%,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성분들을 함유한 고기능 앰플이라 하는데요, 사용 방법은요, 지금 이렇게 앰플이랑 스폴드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를 합체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쭉 열어주세요. 그리고 요 고무가 달린 스폴드를 합체, 요 고무를 다시 눌러주시면 앰플이 떨어집니다. 사용하실 때는 적당히 앰플을 덜어서 피부에다가 똑똑똑 떨어뜨려주시면 됩니다. 아낌없이 담은 탄력 기둥, 근본적 모공 개선, 피부결 개선 성분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요게 근본적인 3단 모공 개선이 가능하고요, 또한 모공 케어와 피부결 개선이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회사용만으로도 효과를 본다고 하는 이 포뮬러 장난 아니죠? 여러분, 콜라겐이 모공의 기둥 역할을 한다고 해요. 얼마나 이 모공 탄력을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부가 탱탱해 보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집에서 모공 작아지는 게 가능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완전히 쭈글쭈글한 풍선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 빠짐. 근데 그 풍선에 다시 바람을 슉슉슉슉 불어넣으면 다시 탱탱해지죠. 모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탄력 효과를 주면은 다시 쭈글쭈글했던 모공이 팽팽해집니다. 보이시죠 지금? 완전 탱탱하게 차오른 거. 진짜 푸딩 엉덩이 이렇게 탁탁 칠 때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그런 느낌. 근데 이 제품이 또 너무 끈적거리면은 이 뒤에 어떤 제품을 발라도 메이크업이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얘네 메이크업이 진짜 찰떡같이 잘 먹게 또 도와줘요. 제가 요즘 모공 실종 메이크업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조지오 아르마니, 바로 조간의 파워패브릭 울트라 롱웨어 웨이트리스 매트 파운데이션입니다. 저는 원래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였는데 요즘은 조금 변했어요. 왜냐? 얘가 진짜 한 번만 발라도 정말 얇게 발리는데 되게 답답함 없이 발린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제가 쓰는 브러쉬 질문이 많은데, 저는 거의 더툴랩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리얼 테크닉스 제품을 같이 교대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 모공 가리고 싶은데 브러쉬 뭐 사용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저는 그래서 모공 가려줄 때는 이런 납작한 타입보다는 이런 뭐가 촘촘한 형태의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처음엔 진짜 콩알만큼 짜서 요만큼만 써볼게요. 브러쉬를 이렇게 밀착시켜서 둥글려 주듯이, 마치 내가 이 넓은 모공 안에 이 파운데이션을 다 밀어넣겠다 하는 강한 다짐으로 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 둥글려주시면 됩니다. 와, 근데 앰플이랑 궁합 장난 아니다. 제가 또 어떤 앰플 썼을 때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쓰니까 파운데이션이 완전 때처럼 밀리더라고요. 앰플이 좀 끈적한 타입이어서 그런지. 근데 이 앰플은 진짜 장난 아니네요. 바이오던스에서 메이크업이랑 진짜 찰떡템이다 라고 말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복습. 모공이 이렇게 넓은 부분은요, 둥글려주듯이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시세이도 스팟 커버 파운데이션. 여러분 요 컨실러로 말할까? 그렇다면 요거는 여러분 진짜 안 갈아지는 게 없어요. 뭐 모공, 여드름 자국, 페인 흉터, 털 자국, 수염 자국, 여드름 흉터, 타투 다 가려줍니다.
진짜 강력 그 자체의 파운데이션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파데로 쓰면 정말 꾸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를 컨실러로 주로 쓰는 편입니다. 아니면 정말 뭐 파운데이션을 섞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컨실러에 섞어서 이렇게 양 조절을 해줄 때도 있어요. 얘는 진짜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이 제품으로 모공 실종 메이크업 보여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다시 조강지처가 좋더라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요 제품 다시 쓰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돌았지만 정말 좋다. 이만한 애가 없다. 일단 컨실러 사용법은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으로 먼저 퍼뜨려주세요. 적당히 힘이 있으면서 적당히 힘이 없는 한 네 번째 손가락 정도로 경계선이 생기는 부분을 이제 컨실러 브러쉬로 그 경계선만 없애주는 거죠. 이 브러쉬로 여기를 이렇게 가려놓고 여기 전체 다 닦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시 컨실러가 벗겨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뜨려준 경계선 손가락으로 처음에는 톡톡톡톡톡톡 여기 김이랑 여드름 자국이 있었는데 감쪽같이 가려졌죠? 여긴 지금 좀 우뚝 펜 흉터가 있어요. 또 요즘 핫한 파우더 요거 라네즈 제품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막혀있죠? 여기를 누르면 오 보세요. 파우더가 나와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퍼프도 들어있는데 저는 퍼프는 솔직히 말하면 수정용으로만 씁니다. 아침에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렇게 브러쉬를 쓰는 편이에요. 요게 지속력도 오래가거든요. 요게 약간 가루 날림 이런 가루 파우더 가지고 다니면은 되게 흐르고 가루가 막 날리잖아요 사방으로. 그런 걸 막아주는 제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누르면 나오니까 엄청 간편하죠. 적당히 묻혀서 손등에만 살짝 덜어준 다음에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스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뽀송하면서 또 얇으면서 지속력이 정말 오래가는 모공 실종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보노가 2020년판 모공, 베인흉터, 여드름, 흔적 커버까지 다 가려버렸는데요. 오늘 메이크업 정말 꿀팁 진짜 많았다. 그쵸? 오늘 영상도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여러분 마음대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